쉬어야 되는 그런 날인데, 아유, 오늘은 쉴 수 없죠. 여러분이 알고 있다시피 방송보다 더 중요한 경기가 있잖아요. 깔끔하게 새벽 1시에 시작합시다. 일처리하고 왔는데 몸이 아파가지고 수간조치, 머리띵하지. 사실 오늘은 미루고 싶은 날이야. 그냥 안 하, 방송이랑 경기를 안 하고 싶은 날인데 한번 미뤄졌기 때문에 저한테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아, 오늘은 꼭 좀 이기자. 이제 이 지겨운 무한맨과의 싸움을 슬슬 끝낼 때가 온 것 같다. 꼴뚜기별 갑차전 건승 기원합니다. 네, 꼭 이겨보겠습니다. 판에 그냥 주게 생겼나? 삽질 많이 하네요. 아, 꼭 자면서 안 깨고 이러면 처음에는 삽질로 시작했고. 네, 많이 삽질했습니다. 많이 삽질. 아, 삽질 첫 판으로 끝내자. 삽질은 좀 첫 판으로 끝내자.
진짜 갑자기 미치겠네. 아, 스피드라이프 생각하고 첫 경기가 항상 문제야 이렇게. 첫 경기는 항상 문제야 이렇게. 아, 첫 경기는 항상 이렇게 점수를 내주고 시작해. 아, 잠 좀 깨고 경기 좀 하다가 해야 되는데 오히려 아침까지 하는 게 이렇게 독이 되네요. 그래, 덤벼. 린으로 암호 까고 죽이겠다 이거잖아. 덤벼. 첫 경기는 아, 꼬기를 써. 아, 존나 많이 다녀. 아, 아, 마지막에 맞았네. 아, 제발, 제발 이제 삽질 딱 이걸로 끝내자. 기초 드라이브. 이제 린이 길을 못 모으게 할 거예요. 아, 진짜 이러면 안 되긴 하는데. 이런 레퍼토리 가면 안 되는데 자꾸 실수를 한다. 언제 봐도 족같구만. 역시 언제 봐도 족같구만. 아, 됐다. 아, 정신을 차리자.
俺一人だ。やるじゃん。ここでやる。이번에 지면은 세수 좀 하고 올게요. 남 좀 빼야겠어요. 戦うからには。
자세 좀 하고 오겠습니다. 너무 심하게 섭취를 하니 현드마 전화했어? 너무 심하게 섭취한다. 아, 상태가 좀 정상이 아닐 거라 생각했는데 자꾸 밑밥 가는 것 같아서 여러분한테 강조 안 했는데 아, 영향이 있네. 동신간네 진짜 내가 생각해. 오늘 제이리아를 얘가 안 긁히는 건지 내가 못 쓰는 건지 모르겠어. 얘가 연구 많이 했다기보다 제가 지금 너무 못하는데요. 미안해요 여러분. 왜 내가 나도 내가 지금 너무 못하는 게 좀 그렇다. 아 오늘 나도 내가 너무 못하는 것 같아서 좀 짜증난다. 아 좀 그럴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지나친데.
아이 짱 진짜 이렇게 뛰는구나. 끝났죠 뭐. 아 첫판 너무 쉽게 내준다. 아 첫판 너무 쉽게 내준다. 정신 좀 차리자 정신 좀. 아 핸드만 왜 전화했어? 아, 나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확실히. 어, 그러니까. 나도, 아유, 너. 그러니까. 알았어. 일단은, 오케이. 그거 말고는, 그거 말고는. 알았어. 어? 일단 말이 필요 없고 좀만 정신 차리자. 연구에 왔네. 저거 어쩔 수 없다는 거 알고 연구에 왔네. 저게 어쩔 수 없거든요. 앞뒤로 진짜 어쩔 수 없다는 거 알고 연구에 왔네. 저게 안 그러면 가불이 되거든. 에이 장난하나 진짜. 아 장난하나 진짜. 아 방금 거는 존나 열받는다. 진짜 첫 판 완전 개발리고 존나 쫄리는 상태에서 시작하겠네 이거.
까는 것도 아니고. 아유. 이게 절로 나와 있어. 내가 못하는 건 내가 못하는 것이라도 씨발 이지라는 너무하잖아. 진짜. 내가 못할 때는 저도 되지만 이건 너무하잖아 이건.
진짜 열받긴 열받는다. 아, 시작하자마자 너무 어렸대. 너무 많이 됐다.
Got it. Round one. Fight.와 진짜 미치겠다. 아 미치겠네. 아 진짜. 아 진짜 짜증. 자선도 안 맞으면 뭘 때리라는 거지.
이런 병신 캐릭터를 접근전으로 싸운다는 게 참 웃음이지. 이런 병신 캐릭터를 접근전으로 싸운다는 게 너무 모순이다. 아. 각행 부리기도 하면 안 되고 모든 공격이 1프레임에다가 연결 되는데. 아. 그렇다 치더라도 처음에 5점 그냥 내는 거 너무 크네. 아유, 짱. 다 웬만한 상황에서 다 가부리고 왜 이렇게 가부리 상황이야? 다 1프레임이야, 다 1프레임. 저 1프레임 때문에 뭔 심리전이 아무것도 안 통해요. 심리전이 아무것도 안 통해.
아, 암호가 안 꺼졌어. 암호가 안 꺼졌어요. 아, 진짜 짜증난다. 암호 까는 거 실수 한 번만 해도 바로 죽는데, 그렇게 리버설 암호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앞뒤 한번 헷갈렸다고 죽어야 되냐? 아, 이번 판 너무 첫 판에 너무 험하게 죽었다. 넌 끝났다. 아이고 씨, 맞다. 린한테 이연습기 안 된다고 스스로 말해놓고. 암호 상태에서 린한테 이연습기 안 된다고 스스로 말해놓고. 아유, 정신 좀 차리자. 린한테 암호 때 이연습기 안 된다고 스스로 말해놓고 이제 알아.
길을 내가 입원해서 아무 못 갈 거 아니까 길을 쓰는 건데 존나 애매죠. 나 반격기 하려고 그러는데 진짜. 할 때는 스트를 낭비 안 하기도 어렵고 스트를 써서라도 이겨야 되고 못 죽이면은 피해가 장난이 아니게 되니까. 아유 나 좀
조명이 슈트 채운 게 잘한 건지 못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린이 아무 무한이 있기 때문에 슈트를 채운 게 잘한 건지 못한 건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아, 짜증나. 기 두 개가 안 찼으면은 무한 맞고 죽을 확률이 높아졌어요. 상성맨 개새끼한테 말렸네. 이번 판 큰일 났다. 상성맨 개새끼한테 말렸네. 아, 시작하자마자 끝나네. 아, 상상맨 새끼한테 말렸네요. 이번 판 큰일 났다. 첫 판은 그냥 허무하게 줬습니다. 둘째, 셋째 판 이겨볼게요. 지금 첫 판 예상대로 개삽질했고요. 시작하자마자 내리 다섯 판 삽질해서 힘들었는데 둘째, 셋째 판 각성해서 이겨볼게요. 뒤늦게 조금 정신을 차렸는데 앞에서 정신 못 차리고 병신짓 한 거를 역전을 못했네요. 페놈TV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